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었다. 비대면 강의, 재택근무, 화상회의 등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.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변화들로 인하여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.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들은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신종 질병을 제일 많이 꼽았다. 이는 32.8포인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. 많은 청년 근로자들은 근무 환경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문제를 겪기도 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. 우리는 근무 환경에서 변화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대구의 청년 근로자 두 명을 만나보았다. A씨는 편의점 가맹점 파견지에 재직 중이다. 그리고 B씨는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을 하고 있다. 출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. 이제 전부 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감축 운행을 해서 내가 이제 검색해서 나오는 그 대중교통이 실제로는 운행을 안 하는 게 많았어요. 다 각자 이제 밥을 개인적으로 먹는 문화가 생겼었는데 저희 직장 내에서는 그래도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같이 먹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뭔가 불편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팀장님이나 이제 다른 직장 한파분들이 이제 주말에 뭐 했냐고 물어보는 게 약간 조금 스트레스였죠. 이제 본사 교육을 받으러 가지를 못했어요. 사람들 집결이 안 되기 때문에. 가맹 점포 개선을 위해서 가맹 점포를 방문했는데 대구에서 온 걸 알고 저를 쫓아냈어요. 왜냐면 그 당시에 대구 이제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할 때였기 때문에. 다른 직장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회식이 없어졌다, 그래서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코로나가 생겨서 다른 주위 분들을 못 만나니까 이미 만나 있는 우리 직장 내에서 더 이제 술을 마시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회식이 더 잦아지고 이런 게 조금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. 이 둘은 모두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 또한 없었다고 한다. 그리고 공통적으로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근로환경의 개선은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. 오히려 상호간의 방역이 느슨해지며 심적인 불안감이 더 높아졌다고 한다. 코로나19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이겨내야 하는 과제이다. 변화된 환경을 따라야 하는 청년들은 다양한 문제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. 청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이 많아지길 바란다.